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곳, 그 어느 곳보다 비밀스러운 곳. 여기는 대한민국 치킨 대전 비밀 연구소. 저는 닥터 승. 저는 수석 연구원 풍 박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치킨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치킨 대전에 나오는 거를 연구하는 그렇죠. 치킨 대전을 연구하는 어떻게 하면 이제 파생상품이죠. 그렇죠. 파생상품. 네. 파생상품인 네. 것 같은데. 또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방송에 못 나가고 이런 것들. 네. 뒷얘기를 또 이제 털어줘야. 이게 아무래도 거기 이제 출연자분들이 많고 도전자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편집이 됐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또 방송에서 쓰지 못할 어떤 네, 제 그런 거, 것들. 제 거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편집이 그냥 쑥뚝쑥 들어와가지고. 네. 네. 이게 몇 분짜리죠, 이게 저희가? 50분이요? 이게 50분짜리예요? 긴데요? 엄청 기네. 엄청 길어.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저도 사실상 네. 한국에 할 얘기 되게 거기서 되게 많은 얘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편집해요. 저도. 그렇죠. 요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에 더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장안의 화제 신은임을 주인공으로 한 저희 치킨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게 총 23팀이었죠. 23팀이었죠. 저희가 4개 조로 짜서 했는데 본선으로 갈 때는 이제 딱 10분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맞아요. 줄여졌는데 이제 말하지만 진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네. 그거 막 서류만 봐도 막 진짜 후덜덜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 여기 왜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경력이 화려하시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야 이 정도로 K치킨이 이 정도 위험인가? 이 정도까지의 어떤 위험을 갖고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 지난해까지 굉장한 치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어떤 치킨이 있었지 궁금하신 분도 다시 좀 기억을 되살리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추격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한번 총집법으로 한번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치킨 대전에서 최대 15억 원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와 배고파요. 치킨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예선 첫 번째 조 해외파 도전자들입니다. 해외에서도 오시고 그죠. 저희가 네 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 분들 위주로 현업팀 도전자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현업팀. 네, 궁금해 줘요. 정말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리 꿈나무들이 포함된 조입니다. 치킨 요리 말고 자기 레스토랑을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쪽으로 네. 외식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오셨습니다. 뉴욕 CIA 요리학교를 졸업한 이승준이라고 하고요. 졸업 후에는 뉴욕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CIA? 저는 호주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호주 르꼴롱블루 학교를 졸업 오. 시드니 모던 아시안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까지 했던 호주판 박세로의 안병태입니다. 르 꼬르동 블루는 뭐 어느 정도입니까? CIA와 비교해봤을 때 솔직히 너무 훌륭한 학교인데 비교하지 말자 기분 나쁘다. 초반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치열해져. 진짜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는 게 그게 보여요. 당연히 우승이지만 예. 더 나아가서 저쪽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 남양주 김풍 박효기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우승하면 이름을 바꾸시겠대요. 뭐라고요? 김풍님도 두자고 예. 예. 기자를 빼고 박옥으로 하겠습니다. 박옥. 저분이 재밌으셨어. 우리 과정도 너무 저스러웠고. 나만의 시그니처 치킨 요리를 만들어랍니다. 대한민국 치킨 대전 치킨 전쟁을 시작합니다.